출산을 네. 또 한 분이신 것 같아요. 설마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죠? 마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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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있었죠? 저기 많이 뭐했어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5개월이 막 시작된 나은이 엄마 권미진입니다. 네. 대구 콘서트에서 헬스걸이라는 그쵸. 코너에서 살을 뺐어요. 그때 이제 103kg였는데 원래 건강한데 반 정도 이제 빼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뒤로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하게 된 것 같아요. 어, 저 변화된 사진이 또 있군요. 네. 오! 아. 진짜 다른 사람이 됐네요. 저건 아름다운 걸 떠나서 건강이랑 관련된 네, 부분이기 때문에. 평생 날씬하게 살 줄 알았어요. 9년을 그냥 유지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한 번, 두 번의 요요를 겪고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는 계속. 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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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에? 김나은. 나은아. 나은이 엄마랑 뭐 하고 있었어? 나은이 엄마랑 뭐 하고 있었죠? 나은이 엄마랑 뭐 하고 있었죠? 오늘 안녕하세요. 개그맨 권미진 남편이자 5개월 된 딸 나은이의 아빠 김창배입니다. 그 소개팅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. 네, 그래서. 그냥 빠르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. 6개월? 6개월? 6개월. 네. 오~, 오, 진짜. 결혼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, 혜진 씨. 참고하겠습니다. 네. 첫 인상이 좋았어요. 첫 인상이 아~ 조금 더. 뭐 아니, 아니, 이 말은 하면 안 돼. 뭔데? 너무 예쁘셔서 나와요. 솔직하게 말해야지 뭐. 뭐 이 말을 하면 안 돼. 그 나이가 있으니까 소개팅 몇 번 했었는데 그렇게 몇 번 했었던 분들의 하고의 첫 그 느낌이 달랐어요. 아 소개팅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 아니, 얘기는 많이 얘기하면... 맞아요. 저도 저 포인트에 지금 약간 꽂혔어요. 아니야. 저게 아니라 짱을 만난 거라니까. 그럼 그게 네, 꽂혀야 되는 거죠? 그걸 오해하면 안 돼. 이게 다른지 어떻게 알아? 세 번째는. 몇 번 해봤는데. 어? 사실대로 얘기하지 마세요. 왜 그래? 왜 그래요? 맞아요. 사실대로 얘기하지 마세요. 근데 워낙에 선남이 씨라서 네. 한 100번은 넘으셨을 것 같아요. 네? 두 배 넘게 큰 거야. 그지? 우리 나은이 누구 닮았죠? 응? 우리 나은이 누구 닮았죠? 엄마 아빠 닮았어요. 진짜 너무 좋아. 아빠가 안아줘. 나은이 낳고 나니까 그 탈이 잘 안 빠져. 이건 진짜. 지금 출산 5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. 아니야. 뭐가 지금도 아니야. 충분해. 거짓말 하지 마. 그래도 너무 좋아한다.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다이어트는 네. 너무 달라가지고 아. 속도 자체가 달라요. 그쵸. 반 남았어요. 아직 한 15kg 빼야 돼요. 당연히 출산 이후는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죠.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체중 조절 잘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다이어트를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충분히 예쁩니다.